속보입니다. 61년 만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중국 광시성에서 6만여 명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0일 오후 1시간 동안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 중국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시 진광터널이 물에 잠겼으며 필사적인 물빼기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진광터널을 구성하는 이 세 개의 터널 중 정저우 남부을 잇는 길이 1835km, 양방향 총 6차선의 진강북로 터널에서 200대 이상의 침수 차량이 발견되었으나 중국 정부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수많은 사망자가 바로 그 진광 터널에서 발견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하여 61년 만에 폭우와 태풍 그리고 지진으로 인하여 최근 중국에서는 이 지진에 의하여 다리가 완전히 주저앉고 이 전례 없는 폭우와 또한 이 폭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 사회가 팔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태풍과 폭우로 물난리를 겪은 중국이 이제는 곳곳에서 폭염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로가 휘어질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자 급기야 중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방공호까지 개방했습니다. 중국 장시성의 한 마을 도로의 아스팔트의 일부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된 온도 섭씨 59도의 폭염 때문입니다. 특히 상하이 쉬자후이 관측소의 7월 13일 낮 최고 기온은 40.9도였는데 이는 1873년 기상관측 이래 동기간 최고 수치입니다. 한편 일본 또한 최근 일주일 동안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으로 인하여 일본 도쿄에서 열사병으로 5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은 폭우와 폭염 그리고 지진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올해 농업 생산량이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역시 산샤댐입니다. 과연 3년차 되는 2022년도의 기후변화를 이 산샤댐이 견뎌낼 수가 있느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재작년 2022년 작년 2021년 이 2년 동안의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온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엄청난 그러한 이 강력한 이상기온이 전 세계에 엄청난 자연재해를 만들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가 한국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역시 충주댐 같은 댐들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다시 한번
안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주댐의 제한 수위, 조절 능력과 이 충주댐의 정밀 안전 진단을 다시 한번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주댐이 뭐 위험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